제가 우리 전 대표님을 이렇게 처음 뵙고 평생을 이렇게 컨테이너 쪽에 이렇게 참 바치고 정말 한국 대표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야나 다 거기에 아주 전문가 내지는 아주 이렇게 열정을 쏟는 분이 계셔야만이 쪽으로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전병기 대표님과도 우리 참 계시니까 컨테이너 분야는 참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해왔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 걸 이룰 때는 반드시 작은 거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모여서 큰 것이 이루어지듯이 해운 산업도 컨테이너 분야도 잘 관리하고 경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신경을 좀 쏟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OA에서 COA 플래시탱크 워킹그룹에서 하는 일로서는 생산 공정의 관리 지침 등을 수정하고 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며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는 리퍼 컨테이너 전용 플래시탱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에 큰 백을 설치해서 그곳에다가 이제 유류를 넣는 그런 장치로서 이것이 해양사고에 일어났을 경우 환경 문제라든가 큰 이제 재난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성에 따라서 이 플래시탱크 워킹그룹이 창설되었습니다. 일단 냉매도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발간되고 있고 현재도 발간 계획 중에 있습니다. COA 국제 주요 안건 등을 국내에 공유하고 한국 COA 회원사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며 한국 COA 회원사들의 소통의 장 마련, 오늘과 같이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COA 국제 회원사들의 한국의 해운 상황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2개의 BIC 에이전트가 55개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미션은 사실 COA랑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안전, 뭐 보안, 표준화, 지속 가능성, 효율성 등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데 있는데 1970년에 BIC 코드 데이터가 발간되었고 2009년에 로코드 데이터베이스가 출시되었으며 2013년에는 ACP 데이터,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BIC 어워드, 뭐 상을 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2015년에는 이제 스콜러십이라고 해서 대학에다가 그 해양에 관한 어떤 논문을 내면은 장학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이제 박스테크라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해운 기업 중에서 매출의 단 0.1%라도 R&D에 투자하는 기업, CMN을 빼고 한국 기업 중에서, 해운 기업 중에서 R&D 없을 겁니다. R&D가 있어야 그 산업이, 기업이 성장합니다. 한진해운이 도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생생히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회사만이 망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망합니다. 타니샤 사잔이라는 그 미국의 학자가 1816년서부터 2000년까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66개의 국가가 망했더라. 왜 1816년이나 이때서부터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우리 보고 있는데 한진해운 무너지니까 일본이 바로 3사가 하나가 되죠. 중국도 하나로 가죠. 뭐 대만은 아직 그 두 회사가 하나는 국영, 하나는 민영에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사태가 타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가 어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다 처음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각 회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해기사 선언을 좀 고도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회사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전략과 마케팅, 프라이싱, 글로벌 초지 관리를 휴먼 리소시스, 그 다음에 관리의 방식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수 컨테이너의 글로벌 물류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일어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1차 징크 리치 프라이머는 안전을 위해서 솔렌트를 쓰는데 2차부터 우리가 지금 워터범을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솔벤트 베이스하고 워터 베이스 징크가 접착력이 약하다. 그래서 스크라치나 임팩트 됐을 때 빨리 벗겨지고 떨어져 나간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런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드는 우리가 페인트 도료를 에폭시를 쓰는데, 그 이제 푸드 카구도 실어야 되고, 카구를 실어서 문을 닫고, 뭐 유럽을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적도 지역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결루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좀 하드암 에폭시를 쓰게 되는데, 이 에폭시가 건조 중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신조 생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챙겨가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게 피노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400만 튜브 만들었어요, 컨테이너를. 그 중에 70%는 뭐를 썼냐면 반부 플라워를 썼습니다. 이 반부 플라워는 제가 처음으로 썼어요, 2004년도에. 그래서 왜 반부 플라워를 쓰게 됐냐면은 우동 플라워가 처음에 개발될 때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피통이라는 수종에서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9년 정도, 15년, 19년 정도 돼야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데 잘라버리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없습니다. 저희도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그 컨테이너 생산량 통계를 보면 19년 10월 말까지 225만 TEU 정도 생산됐는데, 일단 앞으로 두 달이 남았습니다. 11월과 12월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11월에 한 냉동까지 포함해서 한 18만 TEU, 그 다음에 지금 12월 달에 생산이 확정된 것들이 한 5만 6천 TEU가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 TEU 전후가 되는데, 추가로 발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30만 TEU 정도 해서 260만 TEU가 전체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는 드라이 카고하고 냉동을 같이 합친 숫자고요.